시작합니다. 2020년 내신 대비 강의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 천재 정사열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좋습니다. 영어는 자리에서 교정된다고 그랬어. 그죠? 즉, 감각동사는 몇 형식 문장에서만 나온다 그랬지? 5형식 문장에서만 나온다 그랬어. 그죠? 우리 원장님 5형식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어동사 뱉는 게 영어는 서양식 사고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어와 다르고요. 그리고 X라는 대상이 하나 나오면 이게 3형식이 되고요. 그죠? Y라는 어떤 대상이 두 가지가 이렇게 동사 뒤에 딱딱 나온 거 우리가 5형식이라고 그래요. 그죠? 해석은 두 가지죠. 특히나 이제 두 가지인데 여기 감각동사는 당연히 해석이 한 가지지. 그지? 뭐 보다, 듣다, 느끼다니까. 그래서 X가 뭐 하는 것, 뭐 하고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감각동사는 당연히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죠? 보고, 듣고, 리슨도 됩니다. 리슨, 리슨 투, XY 나와요. X가 Y하고 있는 걸 들었다. 그리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그죠? 등등등등등 이렇게 감각에 관련된 동사 나오면 여기 Y 자리에 뭐 온다고요? 당연히 X가 이런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쓴다고 그랬지? 첫 번째 원형도 있다고 그랬어. 근데 원형하고 ing는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얘네 둘 다 뭐 하는 거죠? X가 직접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거. 그지? X가 저런 동작을 하고 있다. 원형도 동작, ing도 X가 직접 동작. 근데 영어에서 하나 더 만들었죠. X가 뭐, 되는 것, 당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만든 거죠. 영어는 그죠? 영어에서 동작 표현이 나타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했었어. 여기였는데 여기는 뭘 쓴 거냐면 얘를 안 쓰고 원형만 쓴 거야. 그지? 그지? 우리 to 붙인 말 있었고 그리고 동작 표현 나타낸 거 시작. 요거 있었고 하나. 뭐 밖에 없어?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밖에 없죠. 영어는요. 이 세 가지가 전부야. 그지? 근데 여기는 뭐가 안 오지? to 붙인 말이 오지 않아요. 그죠? 동사 원형은 와도. 그지? 알지? 동사 원형 ing. 그리고 당연히 X가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된다. X가 동작을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된다. Y자리 뭐 쓴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미국인들이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만든 거잖아. 마지막에. EDN 형태를 마지막에 만든 거죠. 그죠? X가 직접 동작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당하는 경우 있잖아. 사람이 그지? 나만, 다른 사람을 칠 수 있지만, 차로 칠 수 있지만, 내가 칠 수 있잖아. 그건 내가 차에, 다른 차에 내가 치였다면 절대 이걸 쓸 수 없어요. 그죠? 이거는 내가 직접 남을 친 거란 말이야. 그지? 내가 차에 칠 수 있잖아. 그래서 욕을 만들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원장님 뭐라고 설명했었죠? 보어, 패밀리. 2형식과 하고 5형식에서만 나오죠. 보어, 패밀리는. 얘하고 나머지 두 개 뭐야? 보어, 패밀리. 나머지는 누구야? 명사, 형사지. 그지? 근데 이 자리에 명사, 형사 안 와요. 그지? 당연히 올 수가 없지. 그지? 당연히 나는 봤다. 그녀가 의사 봤다. 이런 말 돼? 안 되지. 여기 해피 형용사 쓸게. 나는 들었어. 그녀가 해피 들었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 형용사가 못 오는 겁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자, 이걸 아주 아주 어려운 말로 5형식이라고 한다. 응. 그럼 여기서 구별할 줄 아실까? 원형은 ing를 언제 쓰는 거야? 그렇지. 항상이다 보다도 조금 기간이 좀 길게 보거나 들었을 때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지? 조금이라도 좀 넓게. 그지? ING는 길을 가다가 딱 쳐다봤는데 누가 뭐뭘 하고 있어. 그 순간을 보는 거. 그게 ING였었어. 오케이, 갑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갑니다. 자, 됐나이? 그날 밤에, 여보세요? 그날 밤에, 노래 같이.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나 기억이 안 난다. 아씨, 그런 노래가 있었나? 그날. 아, 그날 밤, 내일 밤, 자꾸 생각나, 짜란, 짜잔, 짠. 여보세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서 시간을 나타내면 뭐 취급한다고 그랬지? 전명우 취급해서 우리는 뭐 보신다고 그랬어? 그치? at all, that night, 그날 밤에. 그치? 귀신이 나올 것 같아. 또 전명우 또 나옵니다. 어디에서? 라이온의 집에서. 그치? 그냥 전명우잖아, 그냥. 자, there was no bear. 누가 없었어? 베어가 없었어. 자, 시작. 있다 뭐뭐한데 여기 노가 있으니까 누굴 부정해? 뾰르릉. 그렇지. 동사를 항상 부정해서 해석해요. 그래서 있다 뭐뭐가 아니라 없었다 뭐뭐가. 또 시제가 과거니까 그죠? 없다 뭐뭐가 아니라 없었다 뭐뭐가. 뭐뭐가 바로 얘가 주어이고요. 그죠? 당연히 조심. 베어는 지금 한 마리니까 were 쓰지 않고 was. 요거 조심해야 돼. 요것도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지? 자, Ryan checked outside. 밖을 확인했어. 그랬더니 없지. 아무도 없잖아. 그지? 뒤돌아보면 있어. 밖을 보면 없어. 뒤를 돌아보면 있어. 누구야? 길고양이잖아. 그래, 도둑고양이잖아. 뭘 또 엄마야. 맨날 엄마. 야, 엄마 자꾸 귀신 만들지 마. 그지? 하지만, he couldn't find it. 찾을 수 없었자. 아, 그를. X를 찾을 수 없어. 그냥 삼형식이죠. 삼형식이야. X만 끝났으니까. 자, he made poster. 당연히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요? posters. X를 만들었으니까 얘도 삼형식. 그죠? 그러니까 물론 삼형식 이런 말 영어 공부하면서 원래 하진 않아. 하면 안 돼.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쭉쭉쭉 읽으시면 되는데. 일단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형식을 얘기해 보는 것 뿐입니다. 사실 삼형식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영어에. 사실은. 그지? 오형식 이런 용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런 걸 그냥 감각적으로 활용하는 거지. 그지? 미국인들이 얘네들 지네가 이런 걸 쓰면서 얘네들이 뭐 오형식인지 알고 쓸까? 그렇지 않을 거야. 너도 국어문법을 그지? 우리가 말하는 걸 국어문법을 정확히 다 알고 쓰진 않잖아. 갑니다. 에잉,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요건 조심해야 시험에서 시작. put, 동사 to, made, 동사 when.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동사 when 하고 똑같아야 돼요. 과거시니까. 어머, 어제 이거 과거예요? 과거야. 3단 변화 어떻게 가있지? 현재 시제는 put. 당연히 he니까 현재형이면 어떻게 써요? s 붙이겠죠. 그지? 과거 시제 어떻게 쓰죠? 당연히 과거는 s 빼지고 여기까지가 동사고요. 기능어가 누구? put. 그래서 put. 다 똑같지? 근데 현재일 때는 얘가 3이 단수니까 s 붙이겠고 과거니까 s 안 붙였잖아. 과거? 과거.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그리고 두었어. 그것들을 up. 이 무슨 말이야? 요거 별표 시험 나올 줄 알아?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거. 응. put them up 무슨 뜻이야? 굉장히 중요해. 시험 이거 수능에 나왔습니다. 수능에. 저기 양이라고 똑같대. 자,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어. put 나오면 동사죠. up 그러면 얘는 부사야. 그래서 동사 그리고 얘는 부사가 마치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야. 한 덩어리처럼. 그지? 풀어. 여보세요. 포스를 만들었지. 그리고 얘 대문 누구야? 그 포스터들 S 붙인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대문을 받은 거죠. 하나였으면 이수로 받았겠지. 이수로. 풋은 두 단 오다 했듯이 여기다 두는 거야. 전봇대가 여기 있어. 포스를 여기다 둘라면 여기다 여기다 둬야 되지. 뒀어. 그지? 근데 내 발에 아래다 뒀어? 좀 위에다 두겠어? 좀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두겠지? 풀업이 무슨 뜻이야? 붙이다의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조심.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원장님 고등학교 어디 나왔다고? 그렇지. 네가 어디 나왔는지 우리가 뭔 관심이 있냐 이런 표정인데. 그렇지? 원장님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나왔어. 이름이 길지? 중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재단 학교인 거야. 중학교 우린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있어 다. 유치원 이름 연락 길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 초등학교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우리는 그때 남녀공학이 아니어서 학교가 떨어져 있었거든. 여학교. 그래서 이 여학교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 우리는 남고잖아.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여고 있잖아. 여고.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이렇게 있어. 재단이 이렇게 다 있어. 각 대학마다 그렇게 학교들을 운영합니다. 서울대학교도 있고요. 홍대도 있고 건국대학교도 있고 연세대 있나? 연세대는 없는 것 같고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도 다 있어요. 홍대 동국대학교 알죠?
저 남산에 가면 저기 동국대학교 있잖아, 남산 쪽에. 동국대학교도 중고등학교 재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거기 우리 학교를 어떻게 줄여서 읽냐면, 우리는 이렇게 명명을 해요. 중대부고. 중학교는 중대부중, 이렇게 얘기해, 그지? 줄여서 중대부고. 근데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있다고 그랬지, 그지? 걔 줄여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동국대학교 부속,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줄여서 동대부고라고 하겠지, 그지? 그래서 걔네들은 동대부고라고 그래.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세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동대부고를 기억하세요. 뭐냐면, 시작. 동사, 부사 사이에는 반드시 뭐 써야 돼? 대명사 써야 돼. 여기에다 쓰면 돼안 돼? 이거 시험에 나와서, 수능 시험에 나왔어, 이게. 대학교 가는 시험, 수능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출제됐었어. 어떻게 잘 알아요? 완전 지금도 고3 가르치고, 지금도 제일 가르치고, 그지? 고등학교 3학년만 내가 완전 20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어, 지금. 수능만. 나왔어요, 이게. 몇년 전이냐면 정확히 한 5, 6년 전된것 같아요. 한 5, 6년? 4년? 5년? 동대부를 기억하세요? 그지? 만약 원장님, 요건 있어. 그럼 원장님 그냥 명사는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 그럼 얘 명사는요? 포스터지. 그냥 명사죠, 그지? 명사는 여기 뒤에다가 두나, 여기 사이에 두나, 다 오케이. 단, 뭘 기억하라고? 동대부고. 대명사는 반드시 사이에만 둬야 돼. 반드시 사이에만 둬야 돼. 그럼 원장님, 이 뒤에다가 이게 댐 두면 안 되죠? 안 돼. 요거 수능에 나와서 조심해야 돼. 갑니다. 시작. put up은 포스트를 전봇대 같은 데 어디다 두었겠지. 근데 좀 위에다 이렇게 두었겠지. 그러니까 붙이다 이 뜻. 근데 뭐를 붙였냐면, 그지? 이 put up이 한 덩어리 동사야. 한 덩어리 동사, 그지? put up, 붙이다. 근데 만약에 포스터는 여기다 써도 돼. 명사니까. 포스터는 여기다 써도 돼. 상관없다고 했어, 명사는, 그지? 근데 단, 대명사는 반드시 사이에다만. 이게 니네 중학교에서 시험을 낼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능에는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그대로. 여기다 밑줄 걸어놓고 이걸 순서 잘못해놓고, 대명사 여기 대다 놔두고요. 거기다 밑줄 걸고 3번인가 4번 빡 박아놨었어. 그걸 찰수 있냐 없냐. 수능에 나왔었어. 딱한 문제 엿보면 이제 출제됐는데. 그게 정답, 요게 정답이었었어. 잘못 썼었어, 잘못. 대명사를 뒤에다 써놨어. 그거를 골라내는 이제 맞춘 거야. 되게 중요해요. 정말, 몰라. 니네 학교 선생님이 이걸 중요한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 중학교 선생님하고 우리, 그지? 원장님처럼 고3을 오래 가르치는 선생님하고는 틀려요. 그죠? 보는 시각이 틀려.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이 이걸 중요하게 안볼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시험을 안낼 수도 있어. 상관없었는데, 원장님이 전체를 봤을 때는 이거 되게 난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래. 아시겠죠? 뭘 기억하라고? 동대! 부고! 동대! 부고! 언제 학교 어디 나왔다고? 중대! 부고!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줄여서? 동대! 부고! 동대부고를 기억하세요, 그지? 그러니까 붙였다 했대요. 포스를 붙였어. Around town이가 가로칩니다. 어디 주변에? 우리만 L 붙이죠. 마을 주변에, around는 좀 주변의 느낌이니까, 그지? 아니면 원장님, around를 못 살려서 그냥 마을에 하면 안 돼요? 돼! 그렇게 해도 돼. 제발, 그지? 마을에 붙였다 해도 같은 말이야, 그지? 그지? 이거 봐보잖아. 공원에서 산책했다나, 공원 주변에서 산책했다나. 같은 말 아니야? 자식,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힘들어. 같은 말이야,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그지? 어라운드가 무슨 뜻인지 막 사전적으로 막 외우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란 얘기야. 그지? 다양한 뜻을 외우고 이런 짓할 필요가 없단 얘기야. 자, third night passed. 세 번째 날이 지나갔어. 요거 별표 하나. 그지? 왜 그렇지? 첫째 날. 우리 수를 셀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지만, 순서를 셀 때는 first, second, 떨드 세 번째 날이야. 요 떨드 써야 돼, 그지? 요 three night이라고 쓰면 돼. 알겠지? 여기 일단 떨드가 있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자, still은 여기서 그냥 여전히 no bear 뭐가 없다고요? 그렇지, 간단하게 쓴 거고요. 여전히 원래는 뭐라고 써야 돼요? Dear was no bear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귀찮잖아. 앞에도 뭐 표현 비슷한 거 있었었고, 그치?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전히 없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자, 좋아요. 어머. 아, 나 뭔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아, 있어, 있어. 뭔가 있어, 지금. 어? 어제 그 전원 코드를 원래 여기다 꼽았었거든. 저 빔을. 근데, 한 시간 만에 색깔이 폰트가 변하기도 하고, 한 3시간 있다 변하기도 하고, 원래 폰트가 변하면 안 돼. 그래서 저 AS 맡기려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빔을 새로 샀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그 전원 파워를 저쪽에다 꼽았거든.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쌩쌩해. 이게 좀 이상한 애가 있어. 이상해. 제가 어떤 전원 코드에 꼽으면 폰트가 색깔이 안 변하고 잘 가고, 어떨 때 뭐 한 시간 좀 지나면 금방 폰트가 이거 노리끼리 이상한 색깔로 변해버려. 그래서 AS를 맡긴 맡길 건데 지금 안 변하고 있잖아. 계속. 지금 다이 45부터 계속 켜놨는데. 그치? 안 변하고 있지? 만약 오늘 안 변하면 그래도 AS 맡겨야지. 그치? 변하긴 변한 거 맞으니까. 자, 꼼꼼하게 분석하셔야 되는지나? 알지? 꼼꼼쟁이. 그치? 꼼꼼쟁이. 내신을 누가 꼼꼼하게 그치 분석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 자, when 갑니다. Sheila was walking near her house. 자, 은진아, 효진아, 요거 부사절이 끝났어요로 알려주는 신호지. 이걸 보고 나서 얘를 떼라고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떼가 아니야. 왜는 무조건 떼가 아니야, 그지? 자리에 따라 틀려요. 쉘라가 걷고 있을 때 어디 가까이에? 전면구입니다. 그치? 집 가까이에서 걸어가고 있었을 때 그녀는 봤어. 한 포스터를. 무엇에 관한 포스터? 길을 잃은 고양이. 그지? 그치? 길 잃은 고양이 포스터. 써놨잖아. 누구 뭐냐? 이 포스터 붙여놨잖아. 잃어버린 고양이. 어디서? 그리고 잘 봐. 자, 잃어버리다 천 원래는 어떻게 쓰죠? 루즈지. 응? 얘 과거형 어떻게 써? 로스트야. 여기까지만 동사야. 그지? EDN 꼴은 어떻게 쓰죠? 지 모습을 따라갖고 있죠. 무조건 ED에 붙이는 게 아니야. 그지? 불기친 모습도 있다고 그랬어. 그지? 요거 EDN 꼴이야. EDN 꼴. 그죠? 시작. 고양이는 명사야 아니야? 명사지. 그러면 잃어버린 고양이. 그러면 이 앞에다가 뭐 붙이는 거야? 우리말에 뭐뭐 된, 뭐뭐해진, 또는 안 되면 니은 사운드 정도 부드럽게 붙여도 되는데, 뭐 쓰는 자리 저기 앞에? ED, EN 쓰죠. 그때는 어떨 때 앞에 쓴다고 그랬어? 얘가? 한 단어일 때 앞에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분사에서 이거 다 했어요. 뭐뭐 된 고양이, 뭐뭐해진 고양이. 이게 바로 이 로스터가 여기서 어디 걸 갖고 온 거지? 얘 갖고 온 거죠. 얘. 그지? EDN. 그게 EDN 요구예요. 응? 효진아, 이거 되게 중요해. 로스트 요거. 응? 만약에 얘를 이렇게 적으면 losing cast 그러면 고양이가 뭘 잃어버리고 다녀. 막 잃어버리고 있어. 막 고양이가 동작을 하는 거야. 막 잃어버린 동작을. 절대 그럴 수 없어. 그지? 그러니까 요것도 조심해야 돼. 그냥 아마 선생님은 해석만 하고 넘어갔을 거야. 그죠? 막 길 잃은 고양이, 뭐 사라진 고양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는데, 아니야. 문장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왜 로스가 여기 왔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실력이야, 실력.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진정한 실력이 돼.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지? 넘기면 안 되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있었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어? 뭐 있었을까? 그거는 아까 설명했고,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몰라, 니네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저는 중요해요. 왜냐면 영어는 시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지? 야, 이놈들 배웠으면 좀 배워서 익히고 익혀서 먹어야지, 이놈들아. 자, 부사절 안에 뭐 있어? 어떤 시제? 과거 진행형이지. 메인 클로즈의 주절이죠. 진짜 문장. 메인 클로즈에 어떤 시제 썼어? 과거 썼잖아. 얘를 왜 이렇게 혼동해 쓴다고 그랬지? 왜 같이 쓴다고? 아, 당연히 주어는 있어요. 간단히 적으려고 그랬는데, 과거 진행이니까 당연히 was나 were, ing. 부사절 끝났다가 알리고, 진짜 주절에는 지금 뭐가 왔냐면 그냥 과거 시제가 왔습니다.
당연히 과거 시제는 동사에다가 ed나 en 붙이는 게, 아, en은 안 붙이지? ed를 붙이고, 또는 불규칙 모습이 있고, 그죠? 그지? 이거 왜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얘가 뭐라고 그랬어? 아, 기억이 안 났네. 안 나. 이미, 먼저, 하고 있었던 동작을 과거 진행 쓰고, 과거 시제는, short action. 먼저 어떻게 풀었었죠? 도중에 먼게 꽃게 짧게 동작은 과거시 쓴다고 그랬어. 그지? 먼저 운전해 가고 있는데 그지? 전화벨 뿔 울려. 운전하고 있는 게 과거진행이야? 과거시제야? 과거진행. 전화벨 울린 건 과거시제. 그지? 내가 길을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귀신을 봤어. 귀신 본 건 뭐 써야 돼? 과거 시제. 공원 산책하고 있는 건 과거 진행. 그 당연히 그런 게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달리 쓰지. 심심해서 씁니까? 심심해서? 그지?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당연히 뭐라고요? 시작 뭐부터 하고 있었어? 집 가까이 먼저 공원을 걷고 있었지. 걷고 있다가 포스터 보고 조심해야 되겠죠? 시제를 정말 잘해야 돼. 영어 잘하려면 시제가 되게 중요하거든. 시제를 막 갖고 놀아야 돼. 갖고 놀아야 돼. 알잖아. 시제 원장님이 아주 독특하게 가르쳐줬어. 국내 잘 설명 없는 거 아주 희한한 설명으로. 저 용문 애들 얘기하니까 그지? 야 원장님 설명이 너무 학교 설명이 다르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지? 이미 너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을 이미 원장님은 다 예전에 다 했었던 겁니다. 예전에. 십몇 년 전에. 나도 그렇게 했었어. 15년 전, 17년 전, 18년 전. 그땐 효진아,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지금은 판단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그지? 더 이상 얘기하는 거지? 마치 자랑 같아서. 이거는 확실히 할 수 있어. 완전 연구 되게 많이 한 사람이다, 그지? 알잖아. 얼굴 자체가 연구잖아. 띠리리. 연구 없다. 연구 엄청 많이 한. 그리고 아시죠? 너 이거 깜짝, 이런 말 안 하는데, 원장님이 국가 중소기업청에 이 영어, 언어를, 영어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 중소기업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등록이 돼야지만 이렇게 언어를 연구하고 책을, 뭐 이런 게 자격이 있어. 연구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직원, 회사의 직원하고는 달라, 개념이. 일반 직원은 그런 거, 어떤 그런, 뭐,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그 회사 일만 하다가 뭐, 대리가 되고, 뭐, 과장이 되고, 뭐, 그지? 뭐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러잖아. 우리는 연구원은 반드시 옆에 땡치리가 있어야 돼. 땡치리, 연구, 다 땡치리. 연구 등록해야 돼요. 우리는 등록해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연구원이라는 직책을 할 수 있어요. 별로 관심 없지? 알겠어요. 자 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장님 이거 왜 쉬임데일 리디에 여기 왜 S가 안 붙어있어요? 왜 이거 왜 S가 없어요? 그렇지. 과거니까 없는 거지. 과거는 발음이 살짝 틀리지. 리디가 아니라 레드라고 읽어야 돼. 그래서 과거니까 S 안 붙인 거야. 그녀는 읽었어, 그것을. 당연히 뭐야? 포스터를 읽은 거죠. 클로즈니까 가까이, 이렇게. 그죠? 엥, 그리고 그녀의 눈깔은 가비. 시작. 기억나? 동사 뒷자리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건 매형식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때 이 개세 동사가 어떤 형태로 변한다고요? 그렇지. 훌륭해. 비커명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뭐가 되었어? 커지게 되었다. 커졌다가 되는 거야. 그지? 갑자기 그지? 눈이 빅을 가졌어. 눈이 여기 뭐가 큰 게 달렸어. 야 이거 봐. 내 눈 봐봐. 여기 빅 있다. 빅. 여기 빅 있어. 여기 큰 거 봐. 그렇지? 자, this cat. 이 고양이는 looks exactly like Max. 뭐처럼 보여요? 자 이거 발음 따라해봐. Exactly. 그치?
그냥 이그잭틀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거 무조건 이형식이죠. 맞죠? 근데 명사가 왔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원장님? 룩은 원래 누구만 받는 대표적인 이형식이에요? 누구만? 형용사만 봤죠? 그지? 행복하게 보입니다. Look happy. 그지? 화난 것처럼 보인다. Look angry. 근데 명사가 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도움을 받아?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명사를 받을 수 있어. 그때는 이 명사처럼 보인다 뜻이야. 그죠? 조심. 이 표현 되게 중요해요. Looks exactly like Max. 누구 처음 보여? Max 처음 보여. 포인트 받더니,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집에 있는 Max 아니야? 똑같이 생겼어. 그죠? 그치? 이 Max, 맥주 이름 아니냐? 맥스 있잖아, 맥주. 언제 맥주 뒤로, 여보세요? 이거, 좀 맥주 같기도 하고, 이거. 보리. 그지? 잠깐만. 이 여자 여기 위에 윗머리 어디 갔어, 여기? 여기, 뚜껑 어디 갔어, 뚜껑? 뚜껑, 여기 뚜껑. 뚜껑 집에다 놓고 왔나? 이렇게? 집에다, 그지? 집에 가서 다시 뚜껑, 이렇게. 뚜껑 다시 덮으면 어떻게 돼? 여기 꼭지 이렇게 달려있고. 뚜껑 있잖아, 뚜껑. 자, 갑니다. It is so strange. 그것은 너무 이상하다. She hurried home. 급히 어디 가야 되시죠? Hurried home. 집으로 갔다. Come on. 이봐. Max. 그죠? Let's go. 가자. 그지? Let's do 동사원이 이제 안 좋게 유치하다, 이제. 안 좋게 되지, 이런 거? 동사원형. 그지? 가자. 그래서 she took him to the address on the poster. 잡아. 우리, 영어에서 뜻이 이거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기본 뜻이 사전 찾아보시면 350개가 넘습니다. 다 못 외운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내 일을 어여삐 여겨 가장 기본 단위. 시작, 얻다, 받다, 가지다를 기본으로 가지면서 여기서 약간씩만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350개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 갑니다. 그녀는 가졌지. 누구를? 그 고양이 맥스를 가졌어. 그지? 가졌어. 전명을 가르치면 그 주소로 가졌어. 무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뜻 사전 보시면 그 데려가 될 뜻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보면 350개 사이에 있어. 데려가 될 뜻이. 근데 그걸 뭐 외울 수 없다니까 우리는. 이 뜻에서 확장하라고. 확장.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당연히 데려가 될 뜻이야. 어디에 주소? 그 포스터에 있는 주소. 그지? 있는이란 말 붙여도 되고 그냥 에로 해도 상관없어. 그 포스터의 주소. 포스터에 있는 주소나 포스터의 주소나 같은 말이야. 또 다른 말이라고 해라. 같은 말이야. 학교로 가다가 맞아. 학교에 가다가 맞아. 똑같은 거야.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야. 학교의 선생님이야. 야, 그렇지, 그렇지. 자, 띵동. 이거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벨 누른 거야, 지금 누가? 이거 입은 가만히 있었잖아. 띵동. 입은 가만히 있었잖아. 그지? 라이언이 들었을 때. 그죠? 왜 때를 붙였냐면, 당연히 그죠? 부사죠. 여기까지 와서 끝났죠. 알리는 표현. 진짜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쭉 읽으면서, 때. 라이언이 들었을 때, 벨 소리가, 벨이 울리는 소리 들었을 때. 여보세요? 시작. X가 Y 한 걸 들었을 때. 8시 5분까지 원래. 3주 쉬는 원래 8시 차 못해, 얘네들. 깜짝이야. 갑자기 수업하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지? 네, 원장님은 이 표현이 좀 어색하다고 봅니다. 문법은 틀려, 안 틀려, 언제나? 근데 퀘션 마크야. 왜 그럴까? 왜 그래? 원장님 왜 이런 소리 해? 자, 우리 혈두루 이 안에 들어가세요. 헐. 과거 시제예요. 히어에. X 나오면 X를 듣다. Y 나오면 X가 Y형을 듣다. 그지? 동사 원형이니까 ring. 그죠? 그리고 ing도 같은 표현이야. ring. 그지? ed에는 rang. 자, 왜 원장님 이상하다고 할까요? 그렇지. 꽤, 그지? 오랜 시간, 상당한 시간을 듣고 있어야 돼. 그지? 지금 방금 띵동, 딴 거 하다가, 이거 아닌가? 이거 쓰면 안 되지. 아니고, 이렇게 써야지.
울리는 소리. 탁. 순간을 트는 거니까. 그지? 저 천재 교과서 관계자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 주세요. 뭐 제 의견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말해보는 것 뿐입니다. 뭐 그냥 뭐 제가 무슨 뭐 힘이 있다고. 참고로 저도 책 쓰는 사람입니다. 자, he ran.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뛰어갔어. 어디로요? 문으로 뛰어가서, 뛰어가다가 문에 돌, 깽! 그대로 뻗었지. 그래서 문 열어, 여자가 문 열어. 아, 아저씨, 피곤하세요? 왜 벌써 여기서 주무세요? 맥스가, 우리 주인 술 먹으세요? 왜 이래요? 그지? 이거 봐. 눈물 찌금 찌금, 어머. 그지? 이거 생긴 게 옷, 이거 페리칸 아니야? 페리칸 있잖아, 새. 페리칸이. 이거 봐, 이 여자는 지금 뚜껑도, 이거 봐, 여전히 뚜껑이 없어, 여기. 잘려가지고. 뚜껑이 없잖아. 얘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날로, 이렇게 막 날로. 고양이 날로, 이거. 와, 이건 개판이야, 이거. 고양이 판이네? 완전히? 개판이 아니라 고양이 판이야, 이거. 자, 그렇죠. Angry 이거 open. 여보세요? 통사 두 번째. 누구랑 병렬이에요? 에? 다 같이 똑같은 시제? 얘 처음에 시작한 거 0번. 얘도 과거? 1번 과거? 이번 과거? 그지? 딴 거 쓰시면 안 돼. 이렇게 과거가 쓴 뭐냐, 쓴 건 뭐냐면요. 동작이 처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발생.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방구를 빵! 낀 다음에 똥을 쌌다.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근데 똥을 싸고 방구 끼지 않잖아. 그러니까 먼저, 뛰어갔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걸 열었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걸 그냥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이렇게 그냥 과거 시제 이렇게 연달아 쓰는 거야. 근데 아까는 얘는 틀리지 어디 갔어? 파 그래서 이렇게 얘는 틀린 겁니다. 그지? 그래서 그지? 여기 만약 과거 써서 어떻게 됐어? 이 일이 먼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순차적으로 그냥 쓴 건데 그렇지 않아.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달리 썼잖아. 얘는 근데 순차적으로 들었고 달려갔고 열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 거꾸로 하면 안 돼? 열었고, 달려갔고, 들었고. 이렇게 한국식으로 하면 이게 전혀 이상하게 되는 거야. 큰일 나. 그러니까 영원시 사고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베아, you are back. 너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라이언 크라이드. 울봐. 울잖아. 이거 막 울어. 크라이드, 그지? 맥스는 jumped up into Ryan's arms. 가로칩니다. 어디에? 라이언 팔에 점프 뛰었다. 그지? 뛰어들었다는 얘기지? 괜찮죠? 여기까지. 수고했어. 갑니다. 이걸로 가야지. 대화문 두 번. 본문 여기까지 두 번. 만 원? 한 번씩.